아주 마이너해 보이는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보수는 전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이념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역량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뭐 재미삼아 또는 하나의 제안으로서 얘기해 보는 것이지, 저는 보수가 아까 정광훈 목사님은 200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총력을 다해서 매달려서 200만 표 차이로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 재건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 재건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는 우선 이념이 없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보수는 꿈이 없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에 대한 꿈이 없다. 또그 꿈을 금기시하고 다 덮어버리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보수는 뭐 하자는 집단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정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당의 실패죠. 정당의 실패. 그럼 선거 이후에 보수는 뭔가를 재건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좌익 진영처럼, 그때 좌익 진영이 광우병이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한 1년 대한민국을 아주 거짓말과 거짓말로 온 대학 교수들이 다 나서서 한국인의 유전자 감시까지 해가면서 광우병 가지고 한 1년 놀았죠. 민주당이 그거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좌익진영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재밌는 숫자들이 더군다나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오늘 아까 6.25 전쟁 얘기를 우리 조갑재 선배님도 하셨습니다만, 50대 유권자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2.5%였습니다. 그게 좌익들은 뒤집어졌죠.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야, 더러운 보수 개새끼들이 50년 6.25를 찍었다. 조작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50대 6.25를 찍다니. 보수의 개새끼들이. 조작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저 좌익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렇지. 5.16이 뭐냐, 이 보수 개새끼들. 지금 보수 재건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보수가 지금 뭐 전부 매몰되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증거가 없는 거짓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재건되려면 멀다, 이거는 정말 멀다.
보수농객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극소수가 남아가지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김어준의 선거조작, 이재명의 선거조작에서 벗어나려고 당에서 그 엉터리 같은 박주민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들까지 불러가면서 전국에서 강연회를 가지면서 선거조작론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는 스스로 선거하지 마라. 해봤자 조작당한다. 윤석열이는 수사해라. 윤석열이가 언제 우리 편이었어요? 사법부 못 믿겠다. 재판은 걸어놓고도 못 믿겠다고 벌써부터 불복 선언을 해놓고 재판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보수는? 그 저는 보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 지도자들조차도 나서질 않아요. 지도자들이 그 국민들에게 아부하고 있죠. 김진태 어디 갔습니까? 김진태. 도망가 버렸죠. 김진태는 절대로 선거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세훈 선거조작은 없다 해놓고 그냥 또 도망가 버렸어요. 한국당 다, 통합당 다 도망가 버렸죠. 보수 농객들 다 도망갔습니다. 겨우 이병태, 조갑제, 정규제 남아서 항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보수 재건되겠는가?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어렵겠다. 참 어렵겠다. 조갑제 정규제 김진은 자리까지 걸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로 되면 자리에 물러난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보수 애국 세력들이 전부 조작론에 가담해 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증거 중에 단 하나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한 얘기가 있고 안 한 얘기가 있고. 예. 야, 제가 무슨 말? 증거가 없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증거 없습니다. 예. 내 증거가 없다. 보여줄까? 예, 보여주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아니, 발표를 들읍시다. 우리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발표를 마저 듣고 나중에 청중석에서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보수 제거는 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보수 제거는 보수 제거는 거짓 위에 세울 수는 없지요. 광우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선거 안고 백제구를 대가고 투표를 다 째보려고 치려보자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재선거 하자야지 그러면.
재성이가 깨보자야지, 확인해보자야지. 무슨 이물이 그 소리 시부를 하겠지. 진짜 열받는 소리 하고 왔는데. 예. 나쁜 놈이어죠 아주. 아니 시발 국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제 주권을 다 뺏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소리 하고 왔냐고? 그게 보수 대표라고요? 그게 보수 대표냐고요? 당신은 언제 보수 대표라고 누가 임명했어? 아니 아니 저도 제 한 말인데요. 아니 올 야야 하잖아요. 억지를 막아. 아니 잘 털어내 아니야. 예 털어내. 특정 시위를 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집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보수는 높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보수는 폭력 시위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정당의 강령은 첫째, 안보 보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징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하자. 둘째는 형벌국가를 법치국가로 바꾸자. 우리나라의 전과자가 1100만 명입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전과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과자 1100만 명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형벌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식민지 시기를 거치고 지금에 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형벌국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판사가 무지하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검사 판사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형벌국가를 법치국가로 바꾸자. 형벌 중심의 국가를 계약 중심의 사회로 바꾸자는 비전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경제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갈 길이 없다. 경제를 죽이는 각종 지능법, 지원법, 보호법, 발전법이 1000개 정도 됩니다. 이 1000개마다 뭐 모두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직들이 매달려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법, 지원법, 보호법, 발전법 1000개 이론의 이 법률들을 대대적으로 개폐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권으로 얽혀있는 경제구조를 큰 자유시장으로 예를 들면 정경련에서부터 소상공인연합회까지 모두 폐지하는 걸로 목표를 세운다. 이권으로 연결된 사회구조를 해체하면 정치적 압력도 크게 낮아질 겁니다. 사회적 합의체제를 전면 해체하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부 독임행정기구들의 위원회는 전면 폐지해서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이권투쟁하고 조직 이기주의로 국권을 제멋대로 유린하는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사회적 합의 체제를 전면 해체한다. 기업 상속은 상속세 폐지하는 등으로 세제를 완전히 갈아엎는다. 예를 들면 평생에 걸쳐서 내가 낼 수 있는 내야 하는 세금의 한도를 총소득의 3분의 1 정도로 아예 처음부터 정해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느껴요. 아, 내가 언제부터 국가와 동업을 해왔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아, 국가와 동업은 우리 하지 않았잖아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지. 내가 평생 번 소득의 50% 60%를
국가에 내지는 않죠. 국가는 국가의 강타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바꾼다. 자유의 국회로 개편한다. 처분적 입법을 금지하고 국회의원들의 민원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일대 개혁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대강 이런 일곱 가지 제안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근대적 선진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진 정당이면은 국민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을지 또는 보수가 전체적으로 이런 합의들을 만들어내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의 능력이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거 끝나고 보수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나는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당도 마찬가지여서 어떻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긴 필요하겠는데 이 새로운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의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붓는 중이어서 아마도 새로운 당을 만들어낼 정도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이 문제로 아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화를 내시는 그런 문제로 적어도 1년 정도 허비하고 나면 아마 그 앞에 우리에게 닥친 어떤 현실은 어떤 것일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해도 그걸 벗어나려고 김어준을 벗어나려고 이재명을 벗어나려고 민주당이 나서서 열심히 강연회를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노력은 고사하고 입만 열면 아직도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욕먹어도 제가 욕먹어야지 누가 욕먹겠습니까? 욕먹어도 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렸습니다.